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2월 23일입니다. 전국 8대 도시 개인택시 보급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8대 도시 개인택시 보급판 시세 변동이 있나요? 변동이 전혀 없이 전주와 동일합니다. 예. 왜 이렇게 변동이 없죠? 지금 이제 12월 말로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올해가 이제 마무리 되니까 아마 내년에 시작되는 시즌에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보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8대 도시 개인택시 보급판 시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9,650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9천만 원, 인천은 1억 200만 원, 대구는 5천만 원, 대전은 1억 800만 원, 광주는 1억 2천만 원, 제주는 1억 7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인천이 왜 1억 200만 원으로 요즘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천이 지금 3개월째 1억 200선에 계속 보합세로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인천은 그래도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쉽게 교육을 못 받아서 접근을 못 했는데, 12월 26일 날 이제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12월 26일 교육이 시작되면은 다시 수요가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예, 전국 8대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좀 개인택시 시세가 보합세로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서울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개인택시는 지금 1억을 넘어서다 다시 하한가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9,650선에 거래되는데 네네네. 서울 개인택시도 약간 상향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이미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이 선에서 끝날 것 같고 내년에 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소폭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 보름판 시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말까지는 이 시세로 쭉 가다가 올해는 종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년부터는 내년 3월 달이나 돼야 기지개를 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저번 주 거래량은 주에 3대, 4대 꼴이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 똑같이 3대에서 4대 꼴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시세예요. 네. 그러면 이번 주 거래권 중에 기억에 남는 거래권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거래권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저번에 그 신체검사에서 혈압으로 떨어지신 분이 교육을 갔다 오셔가지고 단백 줄이고 술 줄이고 해가지고 신체검사를 다시 통과해가지고 이분이 어제이냐 인가가 떨어졌어요. 인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랜저 택시로 진행해서 월요일 날부터 새 차로 출시가 될 거예요. 개인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택시는 금액도 비싸지만 자기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잖아요. 본인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러는데도 그렇게 활력이 없고 보람도 느끼지 않으니까 본인의 건강은 최고죠. 본인 건강을 해야 그 다음에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표님 여기서 인천 개인택시 올해 전반적인 뭐 굴곡이 있던 거래 시세 한번 쭉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인천의 올해 작년에 비하면은 올해는 쭉 그 선을 계속 유지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상승해서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올라가가지고 지금 최고가가 1억 300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1억 200선에 지금 정착이 됐어요. 당분간은 이 시세로 갈 것 같아요. 내년 3월 초까지는. 그럼 작년하고 올해 거래 시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작년하고 그 올해하고 거래 시세 차이는 작년에는 9,600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이 돼서 1억 선인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게 1억 200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오른 거예요. 타도시에 비해서. 전에는 서울이 인천보다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역전이 됐잖아요. 인천이 서울보다 지금 더 비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유입이죠.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됐고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생겼죠. 신도시가 많이 생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구에다가 지금 교통 체증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니까 체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택시들 또 나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손님 하나 태워버리면 한 시간씩 가야 할 거리에서 채단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분들도 안 밀리는 시간이나 손님 많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력으로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택시 네. 수요도. 네. 예, 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구체적인 상생 대책안 발표 있었습니까? 전에 그 나와가지고 발표한 거는 수수료 문제죠. 네네. 수수료가 2.8%, 2.8%고 네. 기존에 그 카카오가 차별을 둬가지고 콜 시스템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맨 밑에 단계의 콜을 없애고 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통합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타콜과 상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소나타 신차 소식은 또 추가된 게 있습니까? 예, 소나타는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국 네. 현대 소나타가 중국 현지 베이징에 공장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D-H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예, 생산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유튜브상에 댓글 다뤄주신 분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현대에서 내려온 그 팜플렛이 있어요. 제가 공지는 못 얻었는데 팜플렛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와 있고 내년 4월 정도에서 출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신청은 받는데 4월 달에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7개월 빠른 사람이 6, 7개월이면 이제 소나타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노조와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그 현대 직원한테도 그걸 그 관계를 좀 물어봤어요. 네네. 이건 노조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노조에서 자기 밥그릇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 현대 항시 그래 왔잖아요. 네네. 어디서 신차를 해서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 어차피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한 건 몰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예예. 예. 대표님, 예, 예. 택시가 사람은 안 태우고 물건만 배달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전에는 유일무이하게 서로가 묵인하에 네. 네. 의뢰의 그 관행적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건 엄격히 따져보면 이건 불법이에요. 네. 택시에는 승객이 타야 네. 같이 조그만 화물을 20kg 미만 화물을 싣고 갈 수 있는 거지 네. 승객은 타지 않고 화물만 보내는 건 불법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 화물차에 또 사람만 타고 물건을 배달 안 하면요? 그것도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화물차하고 화물차도 사람만 타서는 화물은 사람만 수송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화물과 짐이 같이 딸렸으면 몰라도 네. 짐 부피가 커서 일반 승용차에 못 실었을 때 화물과 짐이 같이 움직일 때는 그 콜밴 형식이죠. 네네. 그건 가능한데 사람만 타서 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것도. 예예. 예. 올해 10월 31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내년에 개인 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개인 택시는 지금은 전에는 운전 영업용 운전 3년 경력이 따로 와서 택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력이 파괴가 됐어요. 네네. 대신 화성이나 상주에서 4박 5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받는 게 그 교육 받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받은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는 저 교육 접수해서 1분이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 날 내년 교육이 실시돼요. 미리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거주 요건을 확립한 다음에 무사고 기준, 무사고 기준이란 거는 장롱면허도 괜찮아요. 운전을 안 했으면 무사고예요. 네. 운전을 안 했으면 무사고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가 났더라도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고 보험 처리하게 되면 무사고 개념으로 지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준비만 잘 하셔가지고 교육 접수, 택시 체험 교육만 잘 접수하게 되면은 기회는 1년에 4번 있으니까 택시 체험 교육을 받으셔서 교육 접수하면은 택시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2월 23일입니다. 개인 택시는 전체적으로 번호판 가격이 보합세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으니까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